보이십니까? I am Captain America.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야 이거는 뭐 닦아도 계속 더러워요. 뭐 참 이 후라이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자취를 했을 때 20대 초반 때부터 저와 늘 함께 해오던 후라이팬인데요, 이렇게 찌든 때가 많아가지고 조금 위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요즘에 페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보니까 이런 찌든 때, 묵은 때를 정말 마법처럼 싹 제거를 해줘가지고 마치 새 프라이팬, 새 냄비를 산 것 같이 만들어준다는 제품들을 발견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어떤 묵은 때도 두렵지 않다는 그 제품들, SNS에서 절찬리에 광고 중인 바로 그 제품들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세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 메디테라피의 굿바이 찌든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그 찌든때가 가득한 한풍기 커버에 얘를 칙칙칙칙 뿌려서 그냥 물로 샥 헹궈주기만 하면은 정말 마법처럼 반짝반짝해지면서 그 누렇고 까만 묵은때들이 샥 벗겨져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커먼하우스의 퀵 버블 클리너, 물에다가 요 녀석을 풀어놓고 찌든때가 가득한 냄비를 한 반 정도만 담굽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딱 꺼내면은 그 절반만 마법처럼 반짝반짝거리게 새것처럼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고요. 요 녀석은 공백의 찌든때 클리너. 이 제품은 광고에서 뜨거운 물에 클리너를 녹인 후 찌든때를 5분 동안 방치하면 찌든때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광고처럼만 된다면은 저희 주부님들이 정말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갑시다. 좋아. 찌든때와 묵은때를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들은 전부 다 모아왔습니다. 찌든때가 정말 앞뒤로 빼곡하게 있는 환풍기 뚜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나는 리얼리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제품, 요 녀석 메디테라피의 굿바이 찌든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가스레인지 등 집안 곳곳 찌든때가 있는 곳에 내용물을 직접 분사해준다. 얘를 그냥 분사를 해주래요. 그 전에 뭐 물을 칠하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일단 밑에 반 정도에다가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찌든때. 아낌없이 뿌려줄게요. 이게 만약에 깨끗해지면은 우리 엄마가 칭찬해주겠지. 자, 이렇게 절반에다가 덮었고요,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마른 행주로 닦아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1시 10분입니다 11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입니다 진짜로 뭔가 이렇게 노란색 기름때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사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마른 행주로 닦아냅니다. 우리 엄마가 칭찬해주겠지. 오늘이? 진짜 뿌리긴 해요,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어디가 뿌린 거고 어디가 안 뿌린 거지 확연하게 일단 차이가 날 정도로 닦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직 이렇게 막 오래된 묵은 때들이 이렇게 안 벗겨지는 애들이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냥 수세미랑 퐁퐁으로도 비슷하게 문질르면 닦일 것 같거든요? You what? 퐁퐁을 뭐 이렇게 두 번 묻혀서 거품 내주고 닦아줍니다. 만져보면은 그냥 일반 그 주방 세제로 닦은 게 살짝은 좀 끈끈한 게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조금 더 때를 벗기는 데는 요 제품을 사용한 쪽이 좀 더 수월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얘도 안 벗겨지진 않아요. 퐁퐁으로 해도 벗겨지긴 합니다, 기름때가. 우리 엄마가 칭찬해주겠지?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광고에서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뒷면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에서 나온 대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풀어줍니다. 뒷면 지금 기름때 보이시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찌든때가 잘 녹아내려서 제거가 쉽다고 써있어요.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지금 11시 24분입니다 11시 34분 이걸 풀었는지 10분이 지났는데 일단 사용법대로 그냥 이렇게 마른 행주로 기름때를 닦아냈을 때는 제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광고대로 그냥 물로 그냥 싹 씻어도 그게 다 씻겨 내려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광고에서 나온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기름때들이 싹 씻겨 내려갈지 갑니다. 과연 아니 뭐 한 번에 다 싹 씻겨서 그냥 아주 말끔하게 그냥 깨끗해진다면서요?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결국 요거를 벗겨내려면요 뭐 수세미 같은 걸로 차라리 얘네를 뿌리고 이렇게 빡빡 문대면은 잘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빡빡 문지를 거면은요 그냥 주방 세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에서처럼 된다니까 사는 거고 이게 가격이 거의 2만원도나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뭔가 X스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찌든때 제거하는 그 스프레이 거의 절반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2만원을 주고 얘를 뿌리고 어차피 똑같이 문질러야 될 거면은 일단 찌든때를 벗겨내는데 도움은 주지만 뭔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스프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체감적으로 뭔가 그런 다른 찌든때 제거제 그 저렴한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느낌은 제가 못 받았어요. 자 그럼 다음 제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커먼하우스의 퀵 버블 클리너입니다. 세척물이 잠길 정도의 온도에 퀵 버블 클리너를 뿌려주는데 온수가 70도 이상, 농도는 물 1리터 기준 15g 세제양 이렇게. 오케이.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해야 되고 세제의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3번, 그러니까 6리터를 담아서 한번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 자, 물이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물의 온도 네, 84.1도입니다. 1리터당 15g을 넣으래요. 지금 6리터 정도가 좀 넘게 들어갔거든요. 90g, 이게 180g 짜리니까 이거에 반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세제양은 오염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반 조금 넘게 넣으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죠. 이게 이제 거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뭔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데 냄비를 담그고 미세 기포가 일어나며 5분에서 15분 후에 가볍게 수세미로 문지른 후에 헹궈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제가 자취할 때 쓰던 프라이팬인데 네, 안에도 그렇고 바깥쪽에도 뭐 엄청나게 이렇게 광고에서처럼 요만큼만 집어넣을게요. 자, 사용법대로 5분에서 15분 후인데 안전하게 15분 있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32분이니까 12시 47분 정도에 다시 확인을 할게요. 15분 후에 지금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뭔가 세척이 되는 듯한 느낌은 일단 나거든요. 12시 47분 과연 광고에서 무슨 여기 바로 이렇게 담근 선 밑으로 다 그냥 새고 가도 와 이 거품만 묻고 이거 뭐 아유 거품이었네. 일단은 그래도 이게 불려가지고 닦으면 닦이는 효과라도 있을지 수세미로 문질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탄자국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고 찌든때가 싹 사라진다 이러고.
아니 이렇게 해서 빡빡 문지를 끄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진짜로 노후가 돼서 막 색이 이렇게 변한 그런 부분까지는 복구를 해줄 수가 없는 것 같고, 금을 되게 까칠까칠한 수세미 이걸로 닦아내서 지금 이렇게 벗겨졌는데, 내가 문질러서 벗긴 건지 이게 효능이 좋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담궈져 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안에도 보시면 여기도 담궈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뭐 까만 점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탄 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고, 그 엄청나게 뜨거운 물에 불렸기 때문에 도움을 주긴 주는데 내는 힘으로 빡빡 문질러야 지워지고. 애매한데 이거. 그럼 이 녀석 한번 조금 더 담가 볼게요. 아직까지 물이 꽤나 뜨겁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도 효과가 와. 뒷면 이거 뭐 이렇게 벗겨낼 필요 없잖아요. 아, 하지 맙시다 그냥. 아, 프라이팬 승리. 나는 졌다. 그래 졌어. 그만하자. 아, 공백에 찌는 때 클리너는 어떨까요? 이것도 가루 형태로 돼가지고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옆에도 이렇게 누렇게 떠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찌는 때 탄 자국에 뭐 기름때 난리도 아닌 프라이팬. 하나 둘 셋. 요것도 사용 방법이 아까 거랑 용량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냥. 이것도 반 넘게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더 놓을까? 한 통 다 놓자 그냥. 자, 1시 29분입니다. 1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4분.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수세미로 가볍게 문지른 후 헹궈줍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가볍게 문지르라고요? 가볍게 문질러서 지워질 건 아니고 힘을 좀 많이 실어야 되네요. 네, 지워지긴 지워진다. 티안나니. 기포가 찌든 때는 물론 식기와 조리기구 틈새에 숨어있는 때까지 말끔하게 제거를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 왜 사용법이 똑같냐? 아이 제조사가 똑같은 제품이었네. 똑같은 데서 나오는 똑같은 제품으로 이건 다르겠지 하고 잘못된 시험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가격대가 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어차피 쉽게 제거를 해주진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문대야 돼요. 그냥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여기 영상처럼 그냥 베이킹소다랑 식초 뭐 이렇게만 있으면은 한 돈 뭐 한 2, 3천 원만 있어도 요 정도 퀄리티 나옵니다 여기서. I see. 오늘은 이렇게 SNS 상에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를 하는 찌든때 제거제들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지만 뭐 제품의 성능이 뭐 광고만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야 이게 그 정도 가격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자취생 여러분 그리고 주부님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찌든 때를 확실하게 완전히 편하게 지우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운동이 부족한 날에 팔 힘을 충전을 해서 그냥 빡빡빡빡빡 닦는 게.